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 내 얘기 채널의 개그맨 정찬민 임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유튜버를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일단 저는 원래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막 스케치 코미디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부부나 커플 내용으로 해서 스케치 코미디를 지금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싱글벙글 애들이 후배예요. 걔들한테 보냈어요. 야 어때 이거 천연상인데 선생님 좋은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리고 근데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길래 그냥 그 뒤로 쭉쭉쭉쭉 계속 아이폰으로 찍은 거 치고는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데 아이폰이 퀄리티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퀄리티가 네. 미국 거라서 그럼 처음에 이제 수연 씨도 네. 그 이제 찬민 씨에 이제 같이 하자고 할 때 좀 동의를 같이 하신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그래.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부부 유튜브는 돈이 됩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하시면서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거 있으세요? 노래? 노래? 노래. 오. 그치 노래. 네. 제가 이제 막 다른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한테 많이 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 뭐하지 하다가 수연이가 이제 노래를 해보는 거 어떠냐 하더라고요. 저도 음악 만들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수연이도 음악을 좋아하고 해서 노래를 개사해서 하는 거를 하자 해서 그게 뭐가 재밌냐 뭐가 재밌냐 무슨 옛날 20년 전에 연예대상에서 개그맨들이 개사해서 춤추는 오렌지 카라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올리고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고 인스타에서도 DM 엄청 오고 갑자기 구독자도 엄청 늘고 네. 네. 그리고 막 이 영상들을 다른 데서 퍼갔는데 다른 스케치 코미디 영상들이랑 다르게 엄청 조회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수현 씨는 원래 노래를 되게 잘 하시는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아니 그냥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원래 꿈이 뮤지컬 배우였거든요. 네, 근데 뮤지컬 배우만큼의 성향이 안 돼서 그래서 살짝 꿈을 바꾼 건데 그래서 네 꿈을 바꾼 게 개사 유튜버야. 스케치 코미디는 그러니까 두 분의 약간 실제 그런 에피소드가 되게 좀 많이 담긴 편인가요? 근데 그렇게 거의 없죠. 네. 거의 꽁트라고. 근데 이제 뭐 좀 디테일하게 공감 가는 부분들은 좀 아 근데 공감 가는 부분들도 저희한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는 거 네.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 네. 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넣고 네. 진짜 우리 공감대는 또 좀 달라서 근데 그런 것도 많아요. 평소에 있다가 예를 들어 싸웠어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싸우고 나서 싸우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콘텐츠처럼 재밌겠다. 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 부부나 커플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유로 싸우는 거나 싸울 때 논쟁이나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요. 또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 여행 가서 싸운 것도 있었고 부부 싸움 편도 있었고 그런 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감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색을 하는 거죠. 더 디테일한. 주변에서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무 웃기다. 너무 잘한다. 서로 막 상대방 칭찬이죠. 수연이 쪽 뭐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은 저를 칭찬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서방 뭐 잘 짜고 잘 만들고 하냐. 그리고 우리 쪽 가족들은 어떻게 저 며느리가 저리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냐. 그러면 이제 다 가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영상이 올라오면은 항상 뭐 오늘 너무 영상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야 컨텐츠만 올라오면은 연락을 안 하세요. 그때만 연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 오늘은 엄마가 연락이 없겠네 막 이렇게. 근데 채널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그 제 친한 개그맨 동료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김현기라고 KBS 동기인데 김현기? 네. 채널 이름 짓다가 아 뭐하지 이러다가 야 내 얘기해 내 얘기 이래서 막 다 웃었어요. 왜냐면 그때 막
아이디어 짜고 이랬던 게 다 이제 막 제 얘기고 그러니까 진짜 내 얘기니까 뭐 분리수거 하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야 그냥 내 얘기해 네 얘기 맞잖아 이러니까 다 웃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얘기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씨 내 얘기 해야겠다. 왜냐면 또 이게 부부 채널이 아니더라도 내 얘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얘기 이렇게 아 갑자기요? 목이 물렸어. 네. 물렸어? 네.